자, 그럼 앞에 영상 이어서요. 스프링 교재 5쪽을 보시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개념부터 먼저 익혀봅시다. 추상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 형태가 없다는 거죠. 사랑, 용기, 희망.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쵸? 구체화했다. 라는 건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다. 같이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는 건 보시면 되고요. 자, 전원에 그리고 자 이거를 적용시켜 보기 전에 참 우리가 배운 작품 중에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적용이 된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황진이시죠. 예전에 배운 것 중에 동지딸 기나긴 마을, 기나긴 밥의 한 허리를 베어내요 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면 밤에 한 허리 가운데를 어떻게 따져요? 뱉다 그랬죠. 그지? 밤을 벨수 있어요?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그것을 마치 끊어낼 수 있는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인 것처럼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영상을 보기 전에 여기서 잠깐 끊고 멈춤을 해주시고 나머지 1번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몇 가지의 예가 돼 있냐면 10번이죠. 1번부터 10번까지의 예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추상적 관념을 어느 부분에서 구체화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찾은 것과 영상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전원에 남은 흙을 전나귀에 모두 싣고 계산은 시냇가예요. 시냇간 익숙한 길로 흥치며 흥을 내며 돌아와서 아야, 금서를 다스려라. 금지된 책을 네가 잘 관리해라.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서 여유롭게 어떻게 했다. 남은 해를 여유롭게 보내겠다. 라는 내용이 시조네요. 자, 어떤 게 추상적인 게 대장인가요? 그렇죠. 흥이죠. 흥겨움이죠. 흥을 어떻게 따졌어요? 싫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2번 물어봅시다.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라고 있고, 사념은 벙어리처럼 입을 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그치? 야경. 그치? 밤의 경치, 눈에 보이지 않죠? 그거가 헝클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념. 사념은 무슨 뜻이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 이게 어떻게 했다 했어요?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3번 시조는요, 별표 할게요. 시조의 내용 가치도, 까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에 막대를 쥐고, 막대를 잡고, 내 또한의 가시를 쥐고, 평시조예요. 세 줄짜리니까. 늙은 길을 가시로 왔대요. 자, 늙은 길. 이런 건 뭐예요? 늙음이라는 거죠. 여기 상징하는 건 늙음. 근데 늙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 막았다. 그죠? 가시로 막고요. 오는 백발. 백발도 늙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했대? 근데 늙음이라는 건 막대로 치려고 했대요. 그죠? 늙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이죠. 그걸 막고, 오는 걸 막고, 막대로 치려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늙음이라는 애가 자신이 뭔지 알고 어떻게 왔다? 이미 지름길로 왔더라. 그러니까 이미 나는 안 늙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늙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부탁에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고요. 이런 것들을 탄로가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탄로가의 가장 대표적인 시조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객관식으로. 여기 부분에 추상적 관념의 구체가 있다는 거. 자, 4번 볼게요. 내가 여인 동심의 옛 이야기,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의 오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 이야기가, 그지?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떨어져 있다. 그지? 그리고 5번 볼게요. 공허한 군중의 행렬이 섞여, 내 어디에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치고 왔길래.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도 어두워라고 했어요. 여기서 근데 쉽게 말하면 추상적 관념을 먼저 찾아보시면 됩니다. 추상적 관념이라고 볼수 있는 게 뭘까요? 비애죠. 비애가 뭐예요? 슬픔이죠. 슬픔. 슬픈 마음이라고 볼수 있죠.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고 왔다. 그지? 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6번.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몇 며칠 눌렀다가 벽에 넣고, 걸어놓고 발아내나. 자, 추상이라는 건 어떤 대상일까요, 여기서? 그죠?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세상. 그죠? 세상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 끊어냈다 그랬어. 끊고. 그럼 어떻게 했는데? 그죠? 벽에 걸어놨고. 내가 본대예요. 그죠?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쯤? 어디쯤이다.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라고 했죠? 근데 삶은 어디겠어? 계단. 그지? 계단의 어디쯤에 있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난 8번 볼게요. 오르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태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자, 뭐가 추상적 관념이죠? 그지? 애수. 그지? 애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 날개를 펴고 있다고 그랬어. 자, 구워 볼게요. 호수는 한 폭이 화려한 꽃밭이 내고, 여인 추억의 가지가지엔, 자, 추억이 어떻게 그랬어? 나뭇가지처럼 가지가지가 뻗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자, 10번. 흐른 것이 물뿐이냐?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사벗이 쓰며, 거기 슬픔도 내다버린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포인트는, 그죠? 슬픔을 어떻게 했다? 내다버린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다음에 중학교 과정에서 접하지 못했던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 좀 난도 높게 나올 수 있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나타낸 예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 밑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 밑에 이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입이 나타나세요. 자,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제 사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 상, 어, 뭐냐, 감정이입을 객관적 상반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물과 화자의 정서가 일치해야 됩니다. 알겠죠? 정서가 일치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고려가요. 우리가 했던 거죠. 이제 새예요, 새. 그지? 왜 새요? 왜 새가 감정이입의 대상입니까? 그지? 울어라, 울어라.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예요. 그지? 새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대요? 울고 있대요. 널 나와. 너보다 싫음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 울고 있다. 새도 울고 나도 울고. 그죠? 자, 다음에 2번 시조는 내용도 같이 볼게요. 자, 사설 시조입니다. 사설 시조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지? 앞에서 얘기했네요. 조선 후기 평민들이 쓴 시조고요. 서민들의 어떤 삶의 애환이라든가 그들의 정서가 적나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작품들이죠. 귀또리 저 귀또리 어여쁘다. 자, 옛날에 어여쁘다라는 건 예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여쁘다는 불쌍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불쌍하다 저 귀또리. 어인 귀뚜리길래 지는 달 새는 밤긴 소리 절는 소리.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귀뚜라미가 무슨 소리를 낸대요? 슬픈 소리를 낸대요. 그죠? 아이고. 저 혼자 울어. 사창. 사창이라는 건 여인이 지내는 방의 창이에요. 그죠? 여인이 지내는 방의 창. 참 살뜰이도. 자, 살뜰이도라는 건 알뜰하게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지금? 임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화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졌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제 헤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이 너무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겨우 잠을 들었는데 누구 때문에 깬 거예요? 그지? 귀뚜라미 소리에 깬 거죠. 이 녀석이 참 알뜰하게도 나를 깨웠다. 자, 알뜰하게도 살뜰이도 칭찬하는 말투로 하는 게 아니죠?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겨우 잠든 걸 깼잖아. 이런 뜻이죠. 좀 화가 나는 측면이 있지만, 자, 살뜰이도, 알뜰이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반어법일 가능성이 있어요. 고전 작품에서. 두어라. 제 비록 미몰이나, 미몰 아주 작은 생명체이나, 무인동방에, 무인동방, 독수공방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홀로 지내고 있는, 이런 무인동방의 처지에 있는 내 마음을 아는 이는 바로 저뿐이다. 그지? 내 마음을 아는 이는 누구야? 그냥 기호를 바꿀게요. 그지?